바람이 풍경에게 인사하는 이곳은 부리람입니다. 법정 스님이 17년간 머물며 수행하신 곳입니다. 스님의 유언에 따라 유골을 모신 후박나무, 그 곁을 지바퀴 한 마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날아가 버릴 법도 한데 그 자리를 맴돕니다. 이곳을 다녀간 인연들이 남긴 흔적을 더듬어 봅니다. 한정된 지구 자원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질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지구온난화의 이런 원인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발전될수록 지구 환경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모든 그렇게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그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후손들까지도 살아 있으려면 현재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누구나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하는 소리예요. 현재의 지금 생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보다 겸손한 태도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아는 맑은 가난의 미덕을 하루하루 실천해야 돼요. 덜 쓰고 덜 버려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넘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 아래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삶의 질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비구 법정, 당신이 그립습니다.